빈궁마마, 지난번 세순아기 씨 상사에 변변히 위로의 말씀 못 올린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네. 듣자니 고란의 깊은 소식이 떠들도이다. 아기 씨를 가지셨다니 경하드리옵니다. 고맙네. 모쪼록 이쁜 군지아기 씨를 낳으시어 세순아기 씨 잃으신 슬픔을 치우도록 하소서. 그분이 소인이 실언을 했나 봅니다. 빈궁마마를 닮으면 그 군지아기 씨가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에 그만 망발. 빈궁마마, 소인이 맞물러 가겠습니다. 괘씸한 인간이 옵니다. 모험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옵니다. 됐네. 실언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는가. 가세. 빈궁, 여긴 어인 일인가? 소풍 시켜주십사 납신줄로 아옵니다. 오래 기다리셨사옵니다. 마마, 승마는 언제 그렇듯 익히셨사옵니까? 달리는 걸 보았는가? 예. 능님하시고 위가 넘치시더이다. 태어날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맞춰보소서. 글쎄. 아들이 옵니다. 자신만만하이 태몽이라도 꾸었는가? 태몽은 마마 껴서 꽂으시지 않았사옵니까? 그래? 응? 벌써 지쳤다니까. 지난해 동신날에 용꿈을 꾸었다시며.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듯 싶으니. 그런 일을 있다니 내가 바통일세. 뭘 하셨사옵니까? 밥통! 마마, 소인한테 언짢은 일이라도 있으시옵니까? 그런 거 없이. 하오면 소인의 처수를 왜 멀리 하오십니까?
또 별소리를 다 하이. 회임 후에는 금욕해야 된다면서 처세의 얼씬도 못하게 한 건 빈궁이 아닌가. 가만히 손만 잡고 자게 해달라 애원해도 기어이 내쫓지 않았던가. 송구하옵니다. 마마, 범민이 있으시옵니까? 그리 보이는가? 예. 무엇이옵니까? 말씀해 주소서. 마마, 부부는 한 몸이라 하옵니다. 그건 기쁨만 가차라는 건 아닐 것이옵니다. 아픔도 범민도 가차란 소리일 것이옵니다. 소인, 속에 머리 좁은 한 여자이나 혹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소서. 마마, 아라는 봤구먼요. 무슨 책이라고 하던가요? 잡서의 이름이 무엇이든가요? 근데 그게 잡서가 아니더라고요. 왜 나란 일 볼 때 임금님이랑 신하들이랑 이러쿵 저러쿵 이 입시름한 거 적어놓은 거 있죠? 아, 정원일기 말인가요? 맞아요. 아, 바로 그거라대요. 그 대리하시는데 도움을 삼으려는다 하시면서 많이 갖다 보신 모양이에요. 상감마마 나치러. 얘 누군가? 소인의 오라비옵니다. 상감마마시옵니다. 사배로 뵈소서. 네가 문성국이란 녀석이냐? 그라옵니다요. 별감 노릇을 해보니 어떻더냐? 할만하더냐? 예. 개뿔도 모르는 놈을 별감으로 뽑아주시니 저야 좋지만은 임금님이 요구도 자실까봐 겁이 나는구만요. 그 노릇을 하니 밥술은 먹겠더냐? 예. 녹봉이 쥐꼬리만 할 텐데. 아, 쥐뿔도 없는 놈한테 아, 쥐꼬리가 어디게요? 오라버니. 나도 알아. 내 이 나이에 처음으로 꾸밈없는 소리, 흙냄새 나는 소리, 땀냄새 나는 소리를 들어보는구나. 성구가. 예. 앞으로도 꾸밈없는 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 대신 골밖을 나다닌다 생각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사는 얘기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겠느냐? 임금님 욕하는 소리도요? 좋은 일아, 욕하는 것 그대로. 쥐뿔? 개뿔? 개뿔, 쥐뿔. 근래 문수건에 대한 총애가 여간하니시, 수건의 오라비 문승국에 대한 신임도 대단하시, 투전판에서 살던 녀석을 별감으로 삼으시더니 사약을 올려주셨네. 날마다 그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때마다 가가 대소하는 소리가 멀리 중정 문밖까지 들릴 지경이라네.
임금의 사랑을 그리 받자오보게. 제 아무리 배운 자 덕기를 닦은 선비일지라도 간사하고 흉악한 마음을 갖게 될 터인데 본 데 없고 배운 데 없는 무리 아니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럴 때 문중원이 아들이라도 낳아보게. 눈치 빠른 자들이니 두 분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심을 알고 엉뚱하고 해괴한 짓거리를 할 수 있겠죠. 동궁 액속이 모두 문성국의 동료 아닙니까? 그자가 세력을 얻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져 제 동료들을 시켜서 사소한 일까지 알아들은 족족 임금께 여쭈며 문수건도 안으로 모든 소문을 다 여쭈면 세자제와 처지가 어찌 되시겠습니까? 느낌이 매우 원천해. 국운이 불행하여 요녀와 간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는지 불안하고 또 불안하이. 마마, 동궁 마마께서 납셨사옵니다. 잠시 비켜주소. 마마, 야심하온데 어인 일이시옵니까? 빈궁, 날 도와주게, 살려주게. 마마, 말씀해 보소서. 소용없이 공연이 빈궁만 놀라게 한 듯이 부이. 무엇이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병한점이 될 수도 있는 법이옵니다. 말씀해 주소서. 신임 화변을 아는가? 왜 그리 놀라는가? 신임 화변이옵니까? 신임 의리옵니까? 마마, 보는 쪽에 따라 화변도 되고 의리도 되옵니다. 어느 쪽이옵니까? 놀라우이. 누구한테 들었는가? 화평원주 자가이옵니다. 마마, 화평원주 처수에 집셨다 크게 다치셨던 때를 기억하시옵니까? 그때 병석을 지키다 들은 이름이 한상궁이었나이다. 한상궁? 예. 그가 누군지 알고자 하였다가 지난날 이 나라에 있었던 불행한 일도 알게 되었나이다. 자네는 어느 쪽인가? 화변인가 의리인가? 의리 쪽이옵니다. 마마, 상감마마께 오서 의리로 못 박으셨으니 자식된 도리에 믿고 따름이 당연한 일 아니옵니까? 자네 말이 옳으이. 난 철들기 전부터 의리가 아니라 화변으로 보아왔다네. 헌데 지난번 세손이 죽었을 때 마음이 변했다네. 아버님께서 슬퍼하시는 걸 보고 느낀 것이 많으이 호랑이도 제 새끼를 귀여워하는 걸 보면 해치긴커녕 벙긋 웃는다는데 하물며 그때 이를 화변으로 보게 된 것은 한상궁이 그릇되게 가르쳐준 때문이려니 화변이 아니라 의리 쪽에서 보려고 그때 정원일기를 가져다 탐독했다네. 그놈부터 더듬어 보았다네. 결론은 한상궁의 말이 옳았. 아바마마 탓은 아닐세. 잘못은 할바마마로부터 비롯되었네. 아바님께 잘못이 있다면 왕자로 태어나셨다는지 바로 그것뿐일세. 하나 그렇다 하여
형왕이신 경종 임금께 아버님이 떳떳하시다는 건 아닐세. 누가 뭐라 해도 아버님은 아우로서 형을 해치고 보위에 오른 것이라는 누명을 받기 어려우시. 나 또한 구렁이 탄 남들 은근슬쩍 넘기고 싶었네. 권력의 탄생이란 원래 그런 거려니 고육간에도 피를 보기 마련이여니. 허나 그걸 옳지 않다 하면 아버님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자식이 와비를 옳지 않다 하면 그 또한 불효인 건데. 괴로우니 미칠 것만 같아. 마마, 그건 화변이 아니라 의리옵니다. 신이 무리를 굳히소서. 군군 모르이. 그때 노론칙이 아버님을 세제로 책봉해 주십사 할 때 황숙이신 경종 임금께 얼마나 불충 배약했는 줄 아는가. 노론의 대신들만이 자리한 어전에서 저들은 임금을 협박하여 아버님이신 연인군 석자를 진필로 쓰게 했네. 분노한 중전께서 그걸 찢어버리자 저들은 임금을 반사고 협박해서 다시 연인군 석자를 새벽에야 받아냈네. 불충은 저들도 했사옵니다. 저들이 왕세제를 모해하려 했던 걸 모르시옵니까? 마마, 저들이 노론사 대신을 영모로 묵하여 죽이지 않았던들 상감마마 등극 가오신 뒤 피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당신을 위하다 비명해간 대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화변이 아니라 의리라 함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까? 저들은 임금을 독살하였네. 근거 없는 소리옵니다. 화평 문지 자각게 들은 소리옵니다. 마마, 정원 일기를 보셨으니 아실 것이옵니다. 그때 많은 피를 보았던 노론칙이 소론칙의 피가품을 하려 하였으나 당쟁의 패단을 절감하신 상감마마 깨워서 이를 막으셨다 들었나이다. 탕평 체급하신 것도 그 때문이라 하더라. 탕평은 무슨 탕평? 그건 허울 뿐일세. 중용된 것은 노론이요, 다른 당파는 들러리로 구색만 맞췄을 뿐이야.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일세. 마마, 모두가 옛일이옵니다. 잊으소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나더러 그리 살란 말인가? 마마, 빈궁의 말 뜻은 잘 아이. 내가 그 일을 의리가 아니라 화변이라 할 때 내 비록 이 나라 세자라 하나 명운이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아이. 하오면 해답은 분명해지지 않옵니까? 의리 쪽으로 보려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쪽으로 굳히소서. 자네가 이 일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게 수상하이. 마마, 화평 누님한테 들었다고? 누구한테 들었는가? 장인인가? 마마, 어라, 장인이로세. 장인 또한 노론의 사람이렸다. 마마, 소인은 노론도 서론도 아니옵니다. 다만 삼종지도를 따른 것이 여인의 도리. 그만! 어서 대게, 누군가. 어서 대해도! 운다. 눈물로 감추려든다. 어림없으이 어서 대게, 누군가. 안 될래! 마마, 소인의 아비가 어찌 한상궁을 알겠나이까? 아비가 모르는 한상궁을 소인이 어찌 알겠나이까? 용서 아이, 내 아이를 둘이나 가진 빈궁인데 9살 어린 나이에 별궁에 들어와 오직 우러러 믿는 건 나 하나뿐인데. 그 일은 아버님의 뜻을 좇아 신임의리로 굳히려네.
조치를 쓰신 건 잘한 것이. 허나 훗날 내가 보위에 오르면 진정한 당평책을 써보려 하이. 아바님과 달리 나야 노론에도 소론에도 얽매일 게 없는 사람 아닌가. 모쪼록 그리하옵소서. 그리하오시면 후세 성군이라 할 것이옵니다. 이제 마음이 시원하이. 오늘 밤은 예사 자려네. 손만 주게. 손만이 옵니다. 약주는 지키셔야 되옵니다. 왕자 점이 묻기를 선비는 무엇을 일삼아야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뜻을 숭상할 것이다. 아이고, 신신하다. 네, 됐시오. 용삼겠지? 응? 그게 뭐예요? 너 요새 용호한테 푹 빠져갖고 저 자는 손끝도 안 되지? 응? 조심해 이놈아. 아무리 오다가다 만난 사이라지만은 언년이오 하고 온 놈이 저 애미너로 되지니 얼마나 고맙냐. 자는 조강지처나 다름없는 아이여. 조강지처 버리고 잘 되는 꼬락지를 내가 못 봤다. 아이고, 세장가가긴 다 글렀네요. 으이구, 도둑놈. 아이고, 저, 야, 그나저나 저기 뭐시오, 그거는 잘 차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아들만 그냥 쭉 내리 아홉을 뽑은 여자 거라고 잘 말씀드려. 알겠냐? 핫다. 할 일도 되게 없었나베. 아이고, 저기 근데 말이야, 그 저 빈궁마마도 무지개 요렇게 됐다며. 응? 네, 그렇대요. 근데 저 빈궁마마가 아들을 낳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거. 응? 저 그때는 우리 수고마마님이 아드님을 낳으셔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응? 닭젓똥 개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엄니, 그놈의 또 개는 그. 응. 에헤,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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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주둥이 그냥. 으이구, 도둑놈. 아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러냐, 넌 아침부터. 응? 아이고, 아, 슬쩍슬쩍 바람 피는 거 모른 척이야. 잘난 서방하고 살라면은 그런 거는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하는 법이여. 쟤는 그런 거 못 봐요. 뭣이여? 아, 너도 조광지처럼 아니잖냐? 언니, 첩이 첫 골도 못 보는구먼요? 그걸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별일 없지? 그럼 오십시오. 그 언제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그 언제고 불러만 주십시오. 어, 그래. 오냐, 오냐, 오냐. 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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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아이고, 거기. 소리죠. 그 요즘 하긴 글 공부에 재미 붙이신 모양이더라고요. 뭐 틈이 나면 말 타고 활 쏘고 칼도 좀 쓰시는데 아 그 솜씨가 이게 여간이 아니라고 하대요. 근데 이것도 이 임금님한테 꼬아 바치면 안 되나요? 상감마마의 마음만 잡도록 하세요. 무식하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신임만 얻도록 하세요. 오히려 동궁전 소식을 물으셔도 절대로 한 말씀도 마셔요. 그래서 나중엔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오라버님의 말씀이라면 찰떡같이 믿으시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은 신임만 얻을 때랍니다. 그래, 오늘 뵈면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아이 뭐 임금님 욕해도 된다니까. 아 욕어도 자시는 소리나 해드려야죠. 마마, 민상궁 마마님이 종아리를 맞으신다 하옵니다. 누구한테요? 대왕 대비 마마께서 진노하신 줄로 하옵니다. 마마, 마마 저기, 아이고. 어찌된 일입니까? 울전에 불려가 종아리를 맞고 오는 길이 옵니다. 상감마마 춘추 내년님은 육순이시온데 늘 고소원으로 매시니 성공을 상하시게 하려 작심한 거냐고 꾸짖으시더이다. 민망하옵게도 수건자갈일러 불려우 같은 년일 하시며 불려우한테 다시 모셨다간 치덕원을 당할 줄 알라 하시더이다. 그래요? 아뢰옵게 송구하오나 다시 매시기 어렵게 됐사옵니다. 상감마마 깨우도 옥체를 보증하시라는 언문편지를 내리셨으니 한동안 근신하실 것이옵니다. 비록 임금이나 하나 자전마마의 말씀을 허술히 못하시는 게 대궐의 법도이옵니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더니 선의궁 마마의 거조가 얄밉기 그지 없사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사옵니까? 수건자가 아기씨 가주시는 걸 겁내는 선의궁 마마 아니겠사옵니까? 마마, 수건자가 깨워서 문안 올리겠다 옵니다. 그래? 드리게. 마마, 고요히 예기책을 즐기시는 중이니 다음에 들리라 하여 좋겠사옵니다. 드리래도.
어서 오게. 근처로 소풍 나왔다가 발길이 돌아서지 않아 들렀사옵니다. 잘 왔네. 오며 가며 찾아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베풀어주신 은혜 늘 잊지 말자 다짐하고 있나이다. 뭘 하고 있노? 생가방에 기별해서 맛있는 것 좀 내오게. 아, 아니옵니다. 소란을 피워 송구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송구하와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경사로세. 애긴게야. 아니옵니다. 소인 본시 비위가 약하다 보니 간혹 이럴 때가 있사옵니다. 민망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잘 아네. 저다이 쪽은 너나 없이 부끄러운 법이거든. 마마, 참으로 아니옵니다. 수건이 환경이 비치는 때가 언제인고? 예, 아, 매월. 마마, 이만 물러감을 용서해 주소서. 요약한 것. 마마, 마마. 마마, 괜찮사옵니까? 이리. 마마. 희망하는 것은 큰 죄가 되옵니다. 혹여 가벼이 처신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니, 내 언제 아기를 가졌다 했소? 본시 비위가 약하다 보니 이럴 때가 간혹 있다 하지 않았소? 내 말이 틀리오? 하오나. 그나저나 철렁했을 것이오. 분명히 내가 아기를 가진 줄 알고 오늘 밤부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것이오. 깨소금같이 고소하오, 시원하오. 미련하신지요? 아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 빈궁, 문수건이 아이를 가진 듯하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아이는 분명히 산의 놈일 거요. 고개 왕자를 낳아보, 상감마마 예순둥이를 안아보, 금지옥엽일 것이요.
공공 가뜩이나 자해를 못 입으시네. 무서운 일 아니요. 아기를 가진 게 분명하다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허나 오늘부터 잠은 다 잤어. 마마, 걱정을 사서 하지 마소서. 하긴, 아니요. 고개 수태한 게 분명하오. 아니요, 아닐 거요. 아니요, 아닐 거요. 마마, 아니요, 아닐 거요. 고향 것들, 아, 내 뜻을 모르고 그렇게 욕질을 해야 돼? 예, 한마디로 능지 처참을 한 아주 싸가지 없는 것들입지요. 그렇지만 욕질해야 되는 것도 속도 읽으셔야 되는구먼요. 상감마마께서야 사치를 막으실 생각에 이 문이 있는 비단은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막으셨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것들이야 생업을 잃은 게 아닙니까요? 목줄이 끊어지게 됐는데 욕 안 하게 생겼습니까요? 남촌 색주가의 큰 손님들이 그런 장사치들인데 아, 손님 발 뚝 끊어지게 됐는데 아, 그것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요? 오살할 거, 박살할 거, 이 개도 안 물어갈 거. 듣기 싫으세요? 아니다. 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더냐? 상감마마, 그렇다고 언짢아하실 것은 요만큼도 없구먼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너나 없이 잘하신 처사라고 입입이 칭송이구먼요. 오, 그래? 예. 아, 거짓말이면 제가 성을 가겠구먼요. 성구가. 예. 너 요즘 동궁전 소식 들은 거 없느냐? 없구먼요. 검술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다던데. 그래요? 활 쏘고 말 타기에만 전념한다던데. 그래요? 상감마마, 마음 쓰실 거 없구먼요. 혹시 모르죠? 이 칼싸움 쪼매 하셨는지요? 활 몇 대 쏘셨는지요? 동궁마마 지금 한창 나이신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며. 보나마나 그런 게 잘못 전해진 게 분명하구먼요. 그런 뚱구름 잡는 소문 이쪽 귀로 들으시고요. 이쪽 귀로 그냥 흘리셔야 되는구먼요. 예. 그래, 잘 지냈느냐? 예. 선인공한테 들었노라. 홀몸이 아닌 듯 싶다 하던데 사실인고? 사실이냐고 물었노라. 아니옵니다. 아니라? 예. 분명히 아니라고 여쭤싸운데 어이하여 그리 말씀하셨는지 소인은 영문을 모르겠사옵니다. 분명히 아니랬다. 예. 그 참 다행이로고. 내 나이에 자식을 보면 백성들이 웃으리. 늙은이 주책이라고 이 빵아들을 찌으리. 아, 수건아. 예. 하나 서운하구나. 너를 쏙 뺀 옹주의 재롱을 보는 것도 환원의 즐거움이었다. 허참, 그 아니라고 하니 공연이 더더욱 서운하구나. 아, 수건아. 예.
요즘 동궁전 소식 들은 거 없노? 없사옵니다. 칼싸움만 익힌다 하던데, 활지라고 말만 탄다 하던데. 금시초문이옵니다. 소인이 듣기론 밤새워 글을 읽으시니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하는 소리였나이다. 마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모든 것이 뜻밖이기만 합니다. 무이짠의 편지를 받자오시고 깊으신 뜻을 헤아리신 모양이옵니다. 말씀 밖에 담겨진 깊으신 뜻 말이옵니다. 내가 왕자를 갖는 것이 화근이 될까 저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물론이옵니다. 상가 마마께서는 그렇듯 사려 깊으신 분이옵니다. 오늘의 일도 수건자가의 본심을 떠보신 것이옵니다. 상감마마 흐뭇하시옵니까? 상감마마 납치오! 평신하라. 간밤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더니라. 이 나라 세자 처소에 새벽닭이 울 때까지 불빛이 훤하더구나. 그래, 무엇을 읽었었더냐? 지난날의 정원일기이옵니다. 정원일기? 오라, 나란 일을 대리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보았구나. 어떠냐? 정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신간이 어찌하는지 배울 것이 있었더냐? 예. 이 애비가 탕평화를 애쓴 흔적이 엿보이더냐? 예. 아침 문안 올렸는가? 밑전에 문안 올리셨다 하든가. 마마, 뜻밖에도 상감마마께서 납시더이다. 언뜻 들으니 정원일기를 읽는다 했더니 하시더니 어디 보자 하시더이다. 이건 선왕의 제1년 때 것이로구나. 이 애비가 세제로 책봉될 무렵의 것이구나. 이 무렵의 것은 대를 기모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할 텐데. 이걸 누가 보라 했느냐? 분명코 읽을 걸 권한 사람이 있으랬다. 누구냐? 대라, 어서 대라! 권한 사람은 없어옵니다. 권한 사람이 없다! 스스로 보고 싶어서 보았다. 어째서 그걸 볼 마음이 생겼더냐? 선아, 애비가 묻지 않느냐? 소신, 지난 일을 반성하고 있사옵니다. 하와. 하면
신의 목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느냐? 신의 의리로 보옵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다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어찌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냐? 지난번 세 손을 잃었을 때 상감 마마께서 과도히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소신 느낀 것이 많았사옵니다. 하와. 그래. 이 예비가 가랏잎에 불붙듯 급한 성미인 것이 민망구나. 죄인을 닥달아듣다 하는 것이 민망구나. 예비가 잘못했다. 상감마마. 이 예비가 잘못했다. 응? 원래 제사 지내냐? 원래 축익냐? 어머니, 그 수건마마한테 올린 거 그거 정말 효험 있는 거요? 원래 아 이따뿐이요. 응? 그걸 참으로 그냥 너 나올 거 없이 직방이라는데 오직 그냥 언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참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럼 저 그것만 믿지 말고 뭐 좀 해봐요. 야, 이놈아, 너는 이 애미가 밤마다 냉수 떠놓고 치성 올리는 거 모르지? 응? 밤낮 내 요거한테 빠져갖고 무슨 정신이 있어야지 그냥. 아 그런 재물 안 드는 거 말고 아, 다른 것 좀 해보라고요. 어머니,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고. 우리 수건 마마가 아들만 낳았다 하면 일은 묘하게 돌아가게 돼 있구먼요. 어머니, 이게 개소리 아니라고요. 아, 냉수 떠놓고 손바닥에 때만 베끼지 말고 아들 낳는 비방이라면 아, 뭐든지 좀 다 해봐요. 아, 재물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 어느 놈 등이라도 쳐서 내 다 대드릴 테니까.